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저기 보이는 우리 고니 있죠. 우리 고니가 사실 태어난 지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실은 닭이나 오골개들은 모래 목욕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물을 받아주면은 이렇게 물 목욕도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물을 얇게 깔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고니, 우리 오골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샤워를 할지 제가 물을 받아봤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닭세수죠. 닭세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야 됩니다. 우리 고니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고니가 지금 다리가요 굉장히 더러워요. 지금 지 똥을 지가 밟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제새끼지만 너무 더러워요 지금. 아, 물로, 물에 넣고 제가 빡빡빡 비누로 해가지고 다 닦고 싶은데, 아, 아우 냄새나요. 냄새. 아, 빨리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물을 준비했고요. 자, 우리 고니를 여기다가 발까지만 한번 당기게끔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뛰쳐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샤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 물을 좀 더 낮춰야겠다. 자, 우리 멍청한 우리 고니를 지금 물을 낮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얘가 싫어하더라도 발 바닥까지밖에 안 잠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우리 고니가 씻을 생각이 있더라면 바로 물에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 씻어봐. 자, 제가 다시 잡아왔습니다. 좀 씻어야 되는데, 야, 나가지 마. 제가 얘가 물을 모르는 건가? 우선은 발을 불릴 수는 있어요. 발 불리면 물티슈로 닦을 수 있거든요. 싫다네요. 얘가 발에 진짜 오물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야, 좀만 있어봐. 발 좀 불리자. 아, 야, 앉지 마. 야, 앉으려고 하네? 얘가 지금 물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 이렇게 하면 앉거든요? 땅에? 앉아봐, 그러면. 얘를 앉아봐. 봐도 보이시죠? 앉아요, 그냥. 앉지 마. 앉으면 가슴까지 더러워져가지고. 근데 발 불리면 그냥 물티슈로 닦아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얘가 목욕 안 하네요. 물을 몰라요. 얘네들은 보통 모래로 목욕을 한다고 하니까요, 목욕시키고 싶으시면 놀이터나 뭐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가서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 샤워할 겁니다. 제가 목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한 2분 정도 흘렀는데 분명히 이 물티슈로 바닥, 발바닥 닦으면 분명히 얘가 자꾸 욕을 하네요. 얘가 지금 다리 시렵다고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바닥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불었어. 아우. 어? 뭐야? 의외로 깨끗한데 하나도 안 묻어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게 다 똥 묻은 거거든요? 근데 발바닥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뭐야? 우와, 물티슈 안 묻어 나와요. 우와. 네, 신기하게 발바닥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와. 아, 이게 더러운 게 조금 나오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발바닥은 깨끗하고, 지금 깃털, 아, 목욕을 해주고 싶네. 병아리였던 고니가 드디어 닭이 돼가지고, 조금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사랑스럽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니 나중에 앙컷 실어서 또 달걀도 낳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 고니가 나중에 다 큰 우리 멋진 성게가 될 때까지 제가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